넣어치기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원뱅크 넣어치기. 와, 자, 이거 들어왔어요. 이거는 큰데요. 자, 근데 지금 한 점이군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쳤는데 네네. 공이 먼저 맞고 원뱅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아, 지금 본인이 두 네. 점이 아니라고 한 네. 점이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닥 소리가 났거든요. 이런 거는 눈으로 네. 확인이 거의 안 되고 지금 신기용 선수가 아... 심판이 이전 콜을 했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1점이라고 어필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따닥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한테도 지금 살짝 들렸고 두 점 시그널을 했고 이제 두 점 표시가 됐는데 신기용 선수가 이거는 한 점이다라고 네.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고 지금 레펜 선수에게도 미안하다는 액션을 취했죠. 네. 미안하다는 거는 이제 플루크샷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는 어쨌거나 다르게 득점이 네. 됐으니까. 자, 지금도 한번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고요. 이건 네. 이제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져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고요. 예, 끝날 때까지는 봐야 되는군요. 앞서서 네. 이제 에디 레펜스가 굉장히 좀 미안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세트는 또 이제 신기용 선수가 또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군요.